네, 이번 윤 대통령의 개각 단행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반겼지만 야당은 도주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네, 한편 여당의 혁신안건 보고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줄 평만 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실용성과 여성 전문가 중용의 방점이 맞춰졌다고 보이고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 경험이 풍부한 관료와 학자 출신을 중용했는데 그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았다는 것, 네. 여성 전문가들의 약진에서 이 정부 내각에 대한 다양성을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하겠습니다. 후한 점수를 주셨고요. 여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저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대통령께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이랄지 내각의 전면적 쇄신이랄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담아내지 못한 좀 부족한 불통 개각 그리고 또 저기 면죄부 개각이 아닌가 싶어서요. 많이 미흡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여야의 평가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 성과와 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국정과제와 개혁의 완수를 위한 최적의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잡기 청문회를 지향하고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입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개각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정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개각이라는 점입니다. 네, 앞서 두 분께 짧게 좀 평을 들어봤는데 여야 수석 대변인의 말도 비슷한 결로 또 들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도주 개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일단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 경제에서 방어를 잘한 부분,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전임 정부에서 고통받았는데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박한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나가신 분들 대부분 출마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정치인 출신 아니더라도 이 정부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은 이 장차관 출신들을 총선에 전면 배치하겠다는 의지도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분들 중에 그동안은 서호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대에 너무 치중된 인사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서울대 출신은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 큰 계단은 밟아섰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고 제가 여당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호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호평이 나중에 부끄럽지 않도록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 국정 수행을 잘 해줬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기와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 수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은 이 요구 받는 거는 선거 이후도 그렇고 좀 책임 부분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따박따박 좀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6명 전부 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입니다. 본인이 갈 지역도 다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어떤 지금까지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거의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거의 꽃가마를 태워주는 장관직을 커리어로 인정해주는 그런 개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분이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계속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민생구를 호소하는데 상저하고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어요.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하반기 가면은 경제 성장도 높아지면서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다.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러면 상저하고는 이미 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이런 식의 경제정책을 폈다? 벌써 당시 야당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경질하라는 욕이 엄청 내겠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시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중기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일제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누가 챙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저는 뭐 다양성을 담보하고 꼭 여러 분야에서 여성도 많이 쓰고 그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부 출신의 외교부 2차관 출신의 여성 이제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은 과연 이게 전문성이라는 대통령실의 그 설명이 맞는가 싶어요.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인가요? 여기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 모든 정책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보훈부 장관도 이해 집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의 알려진 이 정도 경력으로 두 분이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반론 좀 듣겠습니다. 일단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이 되었는데요. 예. 베트남 대사를 지낸 경력이 있고 외교부 내에서도 국제 수교나 통상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2차관 직위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기부에 여러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중 수출이나 교역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활로를 동남아나 새로운 시장으로 뚫어야 한다는 건 전임 정부에서도 신남방 정책 등으로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남아와의 네트워크가 있고 국제통상을 전문가로 역임을 했던 오영주 2차관이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개척이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상당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강정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부친이 6.25 참전 용사이고 소위 말하는 전쟁 영웅이죠. 그리고 시댁 같은 경우도 독립 유공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가족적 배경이 크게 작용을 했고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우리 유공자들에게 어떻게 잘 나눠주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서 경영학을 전문한 이런 강정혜 후보자의 커리어와 능력 등이 보훈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안 처리도 아직 안 됐는데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체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일단 본 예산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예결위의 시간, 국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정부 예산안을 두고 각각 입장차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제였던가요?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 소속 부대표 2대위 회동이 성사가 되었더라고요. 정례 회동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감액과 증액을 기존 트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여섯 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 여쭤봤는데 뭐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뭐 연말 전에는 2차 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관심 가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 2차 개각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포함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개인적으로 전망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직자 사퇴 시한 즈음에 원포인트 개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주목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은 장관이고 본인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퇴임 이전에 보다 굵직한 정책적 성과를 좀 내고 나오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민청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취임 초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성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전국을 방문하는 거 보면 하나같이 이제 범죄자 피해 예방센터나 범죄자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정부 법안 발의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건 흉악범, 사형수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용 태도가 좋지 않던 사형수들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잠잠해졌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의 결단과 전향적 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흉악범이나 사형수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 여론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표하고 굵직한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장관들보다는 다소 늦게 개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극적인 효과를 위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게 총선에서의 극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무적 고려보다는 이 정책적으로 완수할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이 대구 시민들이 지금 범보수 인사 가운데 호감을 갖는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도적인 1위로 꼽았다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그래프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에서 언제 이제 이 장관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저기 좀 가장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은 현재 여권 내에서 국민적 그 주목도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스타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여권 내 지금 여당 내 뭐 지도부와 혁신위와의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무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당으로 왔을 때 역할 그 역할 또한 지금의 여당 내 그 분란 상황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장관의 등판 시기는 최대한 늦추고 최근에 조기 등판한 거는 제 판단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의 본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신당 얘기가 한참 커지니까 그걸 막아내는 그 조기 등판 설이 나오면서 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기사가 도배를 하면서 이준석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을 늦췄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지만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명의 또 장관 후보자의 실질적 검증은 본인은 뭐 용산 대통령실에 기계적으로 넘겨준 일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본인 입으로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인사 검증한 6명의 장관들 인사 청문회도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청문회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이렇게 범보수 인기가 좋은 거는 결국은 이 지지율에 취하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모든 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확장성이랄지 총선에서의 역할 이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 확장성이 만약 수도권이랄지 중부 중도 개혁 세력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중도층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 큰 정치인이 되려면 호남의 지지가 필수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영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과 충청 등지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확고한 지지층 결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총선에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선두주자라는 뜻이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 충청, 소위 말하는 중도의 민심으로 이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에 나온 이 결과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2등인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이라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요. 그 밑에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거의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다 뭐다 해서 TK 지역을 수성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거기에 또 지나치게 골몰하게 되면 수도권 전략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존재 덕분에 TK 지역 수성에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수도권 전략을 좀 짤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가능하게 하는 조사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명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방통위원장 구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부적절하다 탄핵안을 추진하고 사퇴를 한 그 공석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뭐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지금 현재 부위원장 법조인 출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런 거론되는 보도들이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기자분들께 미안합니다만 오보이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가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정말 뼛속까지 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왜 방통위원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벌써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이 많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검사를 이 자리에 보낸다. 이런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은 검사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지금 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제 판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이끌어온 주역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방통위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5인 합의제입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하는 몫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해요. 7개월 넘동안.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진 사퇴. 이런 상황에서 5인 합의제를 2인 독임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고 탄핵까지 소추된 문제였었는데 근데 그때 운영을 하면서 그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위법적으로 운영됐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올리겠다. 저는 그래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이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그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 지명 안 하시기를 좀 꼭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두 분이 한 분이 임명된다면 또다시 방송을 이 독립과 중립적으로 운영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그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의도 이걸로 국민들께 비춰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뭐 일단은 인사라는 건 결정되기 전까지 모르는 거라 제가 앞서갈 수 없습니다만 보도대로 김홍일 위원장이 검토된다면 법률가라는 측면을 중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실패에 이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준비하다가 자진 사퇴로 브레이크가 걸렸지 않습니까? 다음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민주당 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 하나의 실마리, 꼬투리도 민주당에게 잡히지 않는 정말 물 셀 틈 없이 철벽 수비를 할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법적인 어떤 부분을 충분히 다 준수하고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방송 개혁을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전문가로 김홍일 위원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또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 직에 오르면서 이미 한번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했었기 때문에 청문회 전국에서도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만약 내정된 보도가 사실이라면 높은 평가를 받은 주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계속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체되는 장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제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이 당이 가라는 곳에 가겠다라면서 험지 출마까지 불사하는 메시지를 내준 것 자체가 당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좀 쓴소리하자면 대통령실의 주요 수석들이나 참모들은 다 양지로만 간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 정치 경력 오래된 이 거물급 원희룡 장관이 내가 어려운 곳 가겠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와의 일전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밝힌 것은 우리 당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으로 가게 될지 또는 뭐 고향 등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직 수행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수요를 풀어주는데 공을 많이 들였고요. 사실 그 경기도의 1기 신도시가 의석수는 가장 많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중에 한 곳으로 가서 이 경기도 신도시에서 바람을 일으켜준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힘이 되겠죠. 원희룡 장관은 뭐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으세요? 본인만 알 겁니다. 뭐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아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관이나 저희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들에 비해서는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또는 수도권의 그 국민의힘의 좀 강세 지역 이런 데를 대부분 가려고 지금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은 당이 보내준 데를 가겠다는 이런 입장이 끝까지 유지된다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최근까지 나왔던 데는 뭐 경기도 고향 출마설도 나왔었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원희룡 장관의 원래 고향이 제주도 아닙니까? 고등학교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를 와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 측근발로 해서 최근에는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만 돌아다니다가 원희룡 장관까지 이제 주목받는 게 됐는데 아마 저는 어떤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계양을은 상당히 모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야당에서는 가장 큰 그 리더가 거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낙선을 하면은 이후 정치 행보에서 뭐 이재명 대표와 싸맸기 때문에 괜찮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타격은 상당히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의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걸 요구받더라도 본인이 그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결국 당 지도부나 용산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할 거로 봅니다. 예, 장혜선 최고위원님, 박민식 보훈부 장관 경기도 분당을 출마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아무래도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내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두 분 다 정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출마 선택에 대해서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정부에서 장관과 수석을 했다는 건 희생은 아니고 엄청난 혜택과 기회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정치 신인이자 까마득한 후배인 제 입장에서는 기회와 혜택을 받은 선배님들이 먼저 어려운 결단 해주면 당에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 정도는 가질 수 있고요. 두 분 중에 제가 누구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당내의 전반적 여론이 이렇다는 거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리가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이 험한 얘기 못하니까 제가 조금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그 저기 유력 언론사에 이제 정치부장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군요. 우리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거기를 못 가더라도 상대방이 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가가지고 타당인 얘기입니다만 타당 사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여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당을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강세 지역이니까 두 분 다 양보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상당히 섭섭하고 화날 것 같아요. 장관도 시켜주고 수석도 시켜줬는데 한 지역을 놓고 장관과 수석이 지금 거의 뭐 죽기 살기로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럴 때 누가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 보니까 거기 당협위원장은 또 다른 분이 계신 것 같던데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 싶어서 두 분이 이럴 때 국민의힘에는 결코 이런 모습들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좀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 보훈처장으로 그쵸? 근무했던 임기까지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 분당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당 선배님이지만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좀 많이 하는데 예. 한 가지 정정만 하면 현재 거기는 사고 당협으로 당협위원장은 없다. 네, 그런 상황이라 누구든 도전을 할 수 있죠. 다만 정치인의 출마를 가지고 뭐 여기에 하면 안 된다, 저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건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혜택을 많이 입은 분들, 기회를 많이 누린 분들에게 신인과 후배들이 선배님들 먼저 어려운 길에 선봉장이 되어주세요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 당내 전반적인 여론이 그렇다는 것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원래 어제 이제 올라갔어야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제 혁신위에서는 우리는 올렸다.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는 아니다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떤 게 좀 맞는 겁니까? 네, 일단 의사소통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혁신안을 이제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주면 이걸 무겁게 다뤄서 공간위로 비중 있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 보고를 하라 마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혁신위에서는 그것을 한 번에 안건 정리해서 보고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건을 올렸는데 지도부가 다루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조국의 당직자들이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의 오해를 가지고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고 목요일에 이제 오신환 혁신위원회에 의하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한다고 하니까 네네. 저희가 보면 될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친윤이나 중진 불출마 이걸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지부터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혁신이가 물을 잘 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도 씨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혁신이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끓여서 70도, 80도 만든 것이고요. 이게 열매를 맺고 백도 씨에 다다르게 되는 건 또 공천 시즌에 연초부터 이제 뭐 중진과 이런 분들의 어떤 희생과 결단이 있을 텐데. 하지만 혁신인 임기가 있잖아요. 그 임기 내에 뭔가 결단에 대한 이제 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욕심일 수 있죠. 저는 씨를 뿌리고 이런 논의를 당내에서 활발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의 큰 공로라고 생각하고 늘 존중하는 입장입니다만 씨를 뿌리고 우리가 바로 열매를 따겠다? 그 지역에서 정치를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려면 적어도 지역민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번 예산안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그런 결단들이 이어지면 결국 혁신이의 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금 전에 그 지도부의 권한을 넘어선 이제 혁신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부에서는 혁신이의 전권을 줬는데 이 전권의 그런 범위는 어디까지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넘어설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예? 당에도 당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저희 당 당원 당규를 보면 공관위가 룰을 결정할 때 최고위가 무조건 수락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걸 의결하더라도 공관위에서 받지 않아 버리면 최고위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혁신안에 충분한 존중과 힘을 실어서 공관위가 구성되면 이걸 바탕으로 잘 논의해달라고 넘겨드리는 것 외에는 또 다른 뭔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관위를 또 압박하는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의 운영 절차에 대한 것을 혁신위원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상대 당 지도부, 지도부에 있는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7일 목요일에 혁신위가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당 사정인데 예. 또 얘기하기가 참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도 하면서 보면은 어느 조직이나 정당이나 국가기관도 그렇고 진실 공방, 거짓말 논쟁이 벌어질 때는 이미 그거는 뭐 종 쳤다고 봐야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아진 상황까지. 이게 막판에 가면 그겁니다. 우리는 이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하면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민의힘 사정이면 좀 안타까운 사정까지 됐죠. 우리 앵커도 말씀하시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 혁신위가 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뇨환 혁신위원장은 무서울 정도로 제가 권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혁신안을 내놓은 게 제 기억으로 6호까지 내놨나요?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나는 건 딱 1호일 거예요. 그 대사면이라고 하는. 근데 그마저도 대사면을 받았다는 분들이 한 분인가 빼고는 다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혁신위 활동은 저는 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7일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기는 저는 쉽지 않아졌다고 보고 이미 24일까지 혁신위 활동을 하겠다고 이뇨환 위원장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혁신위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혁신위에서 이제 우리의 활동은 이게 한계에 봉착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만약에 뭐 비대위로 전환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또 여당 내에 좀 후폭풍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의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지금 뭐 지난번에 김석기 최고위원을 또 임명하면서 지도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어막까지 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뇨환 혁신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7일이 지나가더라도 지도부는 계속적으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혁신위는 모두 모아가지고 공관위로 넘기겠다. 그렇다면은 그 오늘 제가 보수지에서 아주 뭐 여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우군 같았던 보수지가 쓴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이뇨환 혁신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지금 혁신안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런 표현의 제목까지 쓴 거 보면은 여당의 강서구청장 이후에 어떤 변신을 하기 위해서 쇄신을 하기 위해서 띄운 이뇨환 혁신위는 이제 실패한 걸로
끝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그럼 보면. 혁신이 안에서 뭐 지금 내놓은 여러 안에 대한 어떤 뭐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조기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좀 내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 아니 지금 이미 발표는 했지만 예. 지도부가 어느 것 하나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당장 지금이라도 해체된 게 맞다. 아니면 내부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엔 시간 끌기용이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큰 내용이 일었던 건데 지금은 안에 힘을 모아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에서 뭔가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국민들은 혁신위가 등장하고 뭔가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제 시선들이 많았고 실제로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뭘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근데 뭐 분위기가 뭐 싸우거나 들이받는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예. 저희가 정무적인 감각을 좀 발휘해서 혁신위에게 조금 더 힘을 싣는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 안건 중에 이를테면 이제 하위 20% 현역 컷오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 총선기획단에서 이미 그보다 더 높은 범위로 컷오프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청년을 우대하라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만 34세 이하에게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등 일부 혁신안을 총선기획단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씨를 뿌림이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인데 왜 빨리 열매가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좀 서둘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국민의 많은 지지와 주목을 받은 만큼 공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 혁신 안건에서 공관위가 크게 다른 방향을 설정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어떤 정말 까다로운 공천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점에서 다시금 재평가받으면서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의 공이 인정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저희 네. 뉴스 포커스에 이낙연 전 대표 나오셨는데 좀 보셨습니까? 직접 방송은 못 봤습니다만 다른 예. 일정이 있어서 나중에 그 보도된 기사 내용은 좀 봤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인용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기다림이 네. 바닥났다 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 결정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십니다. 당대표를 지내시고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뭐 당내 현안이랄지 아무튼 뭐 당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언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신당의 말씀들 뭐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더라도 언론에서는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일단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탈당을 해야 신당 창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저는 민주당을 떠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포럼도 그렇고 언론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면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의 민주당의 뭐 당 지도부나 다수의 의원들하고 결이 같다고 봅니다. 뭐 한치의 차이도 없는. 왜냐하면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퇴행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고 이런 한반도 위기랄지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일방 독주식에 불통의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가장 역대 가장 나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짚으셨어요. 뭐 검찰권 남용 문제도 있고 민주주의 위기 문제도 있고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근데 저희랑 이야기하실 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이재명 체제에 그럼, 대한 비판도 굉장히 좀 따끔하게 했기 때문에 뭐 신당 창당 얘기가 봅니다. 나오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예. 하실 수 있고 예. 그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언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4월에 민주당 중심으로 총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만약에 민주당이 분열되고 하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강하게 심어져 있다. 저는 그런 걸 판단의 근거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의 뭐 본인 생각하기에
이런 지점들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신당 창당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터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저도 사실 남의당 이야기가 조금 예. 뭐 껄끄럽고 명구스럽습니다만 뭐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세 분의 공통점이 있죠. 전직 총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당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다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내 위상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삼총리가 모이게 되면 그 상징성과 정치적 위상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 신당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하는 점은 분명한데요. 과연 다음번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공천을 줘버리면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 가결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있어서 친명계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공간을 허용할지 그게 아니면 이번에는 철저히 소위 말하는 부결파로만 가겠다.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기조로 갈지 그 어느 기조로 갈지에 따라서 뭐 신당 출범의 가능성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체제가 총선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야권의 이제 여러 거물 정치인들 이제 계속해서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대답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님은 어떤 생각 좀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선거제에는 예. 그 당내에서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제1당으로서 당내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또 여야가 협상을 해서 저는 뭐 지난번 국회 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합의가 최종에는 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선거제는 합의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게 뭐 국민들이 모두가 흔쾌히 동의를 못 하더라도 이건 선거에 룰 아니겠습니까? 같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된 게 맞고 그 1차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지금의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반해서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면은 지금의 제도보다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저희들이 이 관련해 가지고 장시간 의총도 열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밖에서 뭐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본인이 작은 정당의 대표일 때 또 합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또 제1야당을 이끌고 또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서 여기에 맞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이게 맞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그걸 토대로 또 국민의힘과 협상을 할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처럼 충분히 이제 합의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언젠가는 이게 결론이 나야 하는데 당연하죠. 이 대표의 리더십이 언젠가는 필요할 거란 말이죠. 저는 당대표께서 이런 중대한 선거제 문제를 본인이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그런 식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비공개 회의도 언제나 있는데 그 우리 지도부 최고위원들의 아마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고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많은 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당이 결정되는 의사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수렴해서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 선거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쯤 정리가 좀 될 거라 보세요? 네, 저는 조속히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고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 유지되면 저희는 이 제도에 찬성한 적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들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좀 불리해지겠죠.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나오고 위성정당 만들기도 애매해지면 그러나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쿨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 민주당에게 조금 더 의석수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 정정당당하게 승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의 양당제 현실에서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국민의힘 밀어주실 거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밀어주실 거냐 이걸 가지고 선택해야지 연동형 비례제가 계속 유지되면
온갖 신당이 다 출범하게 되고 송영길 당이 민주당인지 조국 신당이 민주당인지 뭐 또 다른 당이 민주당인지 국민들이 헷갈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올바른 선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죠. 빨리 쿨하게 사과하시고 솔직하게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그리고 국민들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명징한 승부를 벌이는 게 저희 양당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 또 역할을 하긴 해야겠다 이 얘기도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 조국 전 장관 혹은 이런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행보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행보를 놓고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조 전 장관하고 호불호가 있고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봐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치를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은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제가 좀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말씀도 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한 분 한 분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이 참 절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진영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지금은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과 제도로 토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께서도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그 또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정치적 생각 또 주변 분들과의 논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반윤연대를 구축해서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분이 출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사법체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결국에는 국회 법 때문인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면, 되기만 하면 구속이 되어도 의원직이 유지가 되고 3심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세비가 지출이 돼요. 보좌관 월급도 다 줍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일단 1심에서라도 의원직 상실령이 나오면 의원 임기를 중단시키고 월급도 안 주는 그 정도의 정치개혁은 해야만 이렇게 유죄받은 분들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헛된 꿈을 안 꾸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치개혁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국 한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는 감옥을 가도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세금을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